포토샵 기가 막히게 잘했네. 이게 어딜 봐서 모텔이야? 누가 봐도 최고급 호텔의 호캉스 다녀온 거지. 와, 씨. 나는 메알 짜세 개 싹 찌린다. 네, 사장님. 저 지금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고 내일 쉬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멋대로 스케줄을 바꿔, 이 돼지 새끼는. 아, 이따 빈지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진짜? 야, 개웃기다. 잠깐만. 자기야. 자기야. 혹시 내일은 뭐 해? 내일? 내일은 친구 생파 있어서 애들이랑 모이기로 했는데? 왜? 아, 그래? 아니, 오빠 발레파킹 스케줄이 조금 변동이 돼가지고 오늘 나오고 내일 쉬라고 하시더라고, 사장님께서. 혹시 오늘 말고 내일은 못 보나? 아, 내일은 예전부터 친구들이랑 맞춰놓은 거라 바꾸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그래?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오빠가 바꾼 거니까. 아, 그러면 자기야, 이번 주는 패스하고 우리 다음 주에 데이트하자. 미안해, 자기야. 아, 진짜? 오빠 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알겠어, 자기야. 출근 잘하고 퇴근하고 연락해. 사랑해. 고마워. 나도 사랑해. 뭐였네. 그렇다면 플랜 B. 이 능력 좋은 나님에겐 세컨녀가 계시지. 아, 진짜? 야, 대박이다. 잠깐만. 여보세요? 은비야, 뭐하고 있어? 아, 저는 친구랑 카페 와 있어요. 오빠는요? 아, 이 오빠는 지금 비즈니스 미팅하러 가고 있어.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3개나 있거든. 와, 오빠는 진짜 너무 멋있어요. 고마워. 다름 아니고 혹시 너 내일 뭐해? 저 내일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왜요? 아니, 마침 이 바쁜 오빠가 딱 2년 만에 처음으로 한가한 날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거든. 우리 은비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도 포르쉐 타고 오이도나 을왕루에 반발이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오빠의 귀한 시간을 우리 은비한테 쓰려고 했지. 아, 진짜요? 아, 내일은 친구들이랑 약속 먼저 잡아놓은 거라서. 오빠 혹시 내일밖에 시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아니, 내일이 유독 한가했던 날인 거긴 한데. 그럼 오빠, 저희 나중에 시간 다시 맞춰가지고 을왕루나 오이도 반발고 가요, 오빠? 그래, 알겠어. 재밌게 놀아. 예쁜 여자친구도 있고 새끈빠끈한 새컨녀도 있는데 이거 아무도 만나질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 야, 누구냐? 썸남? 대박, 맞다. 그때 너 썸남이 연락 안 된다고 했었잖아. 다시 연락 온 거야? 그날 미팅 끝났다고 저녁에 연락 오더라. 오빠, 내가 조급해하지 말라 했잖아. 그럼 너한테 관심 있나 보네. 일 끝나고 바로 연락하는 거 보면. 아, 그런 거 같긴 한데 좀 짜증나. 아, 밀당한 거 같고 잘 모르겠어. 왜? 밀당을 어떻게 안 돼? 아니, 어떤 날은 연락 잘 되다가 어떤 날은 연락 거의 안 되기도 하는데. 그래. 야, 너 뭐냐? 너 그 오빠 좋아하는 거 졸라 티나. 야, 뭐래. 기질래 진짜? 진짜 개 티나는데. 야, 장은비, 너 썸남 사진 보여주면 안 되냐? 아니, 오빠 카톡도 프로필 사진도 없고 인스타엔 차밖에 사진이 없어. 아, 그래? 야, 장은비, 너 만난 남자 없는데 있는 척 지어내는 건 아니지? 와, 진짜. 야, 너 뒤질래? 썸남. 미친. 그나저나 너 남친이랑 호캉스 다녀왔더라? 아,
응? 저번에 오빠랑 다녀왔어. 그래서 하긴 하? 아, 조용히 해 미친년아. 하긴 조용히 해. 했네. 아, 그럼 갔는데 안 하냐? 나 저번에 전화로 얘기해줬잖아. 후기 좀 빨리. 야, 혼자 연애하더니 아주 그냥 꼴 좋다. 야, 그래도 저번에 몸에 좋은 거 챙겨먹고 많이 나아졌거든? 너 방심하지 마. 네 썸남도 그럴 수 있어. 야, 난 겉모습만 봐도 딱 알지. 우리 오빠 절대 그럴 일 없어. 아, 이걸 모르네. 나도 오빠 겉만 봤을 때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깨달았다. 모든 승부는 까봐야 아는 거. 아, 진짜. 아니, 너 우렁린지 오이던지 뭔지 가기로 했다며. 너 조심해라. 아,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야, 만약 그 오빠가 토끼잖아? 그럼 나 그날 거기서 서울까지 걸어온다. 야, 나 심심하니까 그날 걸어가면서 전화해. 썰풀어주면서. 진짜 개어이없어. 아, 맞다. 너 근데 시그니엘 로컹스 간 거야? 어? 아, 시그니엘. 아, 어쩌지? 사실 야놀자로 동네에 있는 모텔 대실한 건데. 뭐야, 오빠. 시그니엘이라며. 모텔이잖아. 몰라. 아.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모텔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 하면 되지. 뭘 시그니엘까지 얘기하면서 와. 짜잔. 뭐야, 이게 오빠? 포토샵. 포토샵이라고? 이거 우리 좀 전에 찍은 사진이잖아. 이게 어딜 봐서 모텔이야. 누가 봐도 시그니엘이잖아.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면서 샵 시그니엘 써놓잖아? 그럼 그게 시그니엘이고 그게 호캉스인 거야. 존나 대박이다 오빠. 올려야지. 그래, 어차피 모르고 물어보는 걸 거야. 굳이 말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응, 맞아. 시그니엘 호캉스 다녀왔어. 마르망띠도 마셨던데? 졸라 부럽다. 남친 재력 뭐야? 너 좀 쩐데? 너는 200만원 정도 하는 아르망디라는 샴페인이야. 자, 그리고 요거는 편의점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스파클링이야. 샵 시그니엘, 샵 호캉스, 샵 아르망디, 샵 최고급 샴페인, 샵 힐링, 샵 워라벨, 샵 플렉스, 샵 15성급 호텔, 샵 성공한 삶, 샵 부자의 삶, 샵 자산관리, 샵 재무설계사, 샵 경제적 차이. 오늘 오빠가 쓴 돈이 야놀자의 대실비 25,000원, 그리고 스파클링 편의점에서 2,000원, 총 27,000원이거든? 인스타에서는 시그니엘 100만원, 아르망디 200만원. 나 지금 27,000원 쓰고 300만원 쓴 사람 된 거야. 오빠 진짜 졸라 개 쌉질인다. 사실 아르망디 공병 넣고 스파클링 담아서 사진 찍은 건데. 아, 어쩌지? 그냥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할까? 맞아. 우리 오빠 재력이 좀 짧긴 하지. 보니까 아르망디를 소주처럼 마시더라고. 처음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네. 누구한테 빌려야 되지? 형님, 제 꼭 필요할 때 여기 오면 큰 손해인 부분이시고요. 내 손해인데요? 저한 직원도 최대 90만원에 비밀 직원들까지 욕실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아프가에서 좌석에서 가입 비치원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지금 전화된 분을 바로 바람에서 듣는 부분. 약속 77만원에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24,000원까지. 아, 좀 더 예뻤죠. 와, 야, 강민지 너 좀 잘 나갔나? 어떻게 그런 남자를 담았나냐? 아, 찝찝해. 근데 왜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거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래, 친구니까 은비한테만큼은 솔직하게 말하자. 은비야, 사실 야, 나도 남자친구 사진 보여주면 안 되냐? 잠시만. 여기. 뭐야? 응? 뭐가? 이 사람이 너 남친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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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사람 정빈 오빠 아니야? 어? 너.. 너가 정빈 오빠를 어떻게 알아?
늦었어, 씹새끼. 어, 자기야. 자기야, 일 중이야? 어, 은비야. 어. 운전 중이시네요? 비즈니스 미팅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은비한테 연락와서 잠깐 갓길에다가 세웠어요. 저 내일 약속 취소돼가지고 여기 오이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